오늘은 용감 시 읽어줄게요. 로저 하그리브스 지음, 박인용 번역 감수. 로저 하그리브스는 영국 작가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죠. 용감 시. 용감 시는 힘세 시만큼 힘이 세지 않았어요. 용감 씨는 키다리 씨만큼 키도 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감 씨가 힘세 씨나 키다리 씨만큼 용감하지 말란 법은 없겠지요? 이제 곧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우쭐량이 용감 씨를 초대했어요. 차를 함께 마시자고요. 늦으면 안 돼요. 우쭐량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날은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는 날이었죠. 하지만 용감 씨는 우쭐량의 성질이 날씨보다 더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감 씨는 차 마시는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걸음을 재촉했지요. 우쭐량의 집을 향해서요. 용감씨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너절씨였어요. 너절씨는 바람에 날려서 강물에 빠졌다는군요. 용감씨는 우쭐량의 초대에 늦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감한 용감씨가 어떻게 강물에 빠진 너절씨를 그냥 지나쳐 갈 수 있겠어요. 용감씨는 강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너절씨를 구해주었어요. 물에 흠뻑 젖은 용감씨는 좀 더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제주넘기 양이었어요. 제주넘기 양은 키가 큰 두 나무 사이로 팽팽하게 메어 놓은 줄 위에 서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죠. 요 용감씨, 저는 너무너무 외롭답니다. 아무도 줄 위로 올라와서 저와 놀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곳에 올라오는 걸 무서워해요. 그녀는 여전히 흐느껴 울면서 부탁했어요. 당신은 정말 용감한 분이잖아요. 제발 이리 올라와서 저랑 놀아주지 않을래요? 용감씨는 제주넘기 양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쭐량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감씨는 용감한 사람인데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는 제주넘기 양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줄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용감씨와 제주넘기 양은 한동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용감씨가 우연히 아래쪽을 보게 되었어요. 아! 제주넘기 양! 여기 좀 보세요. 밧줄이 끊어지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떨어지게 생겼다고요. 땅에서 이렇게 높은데 말이에요. 오! 이럴 수가! 오! 사람 살려! 용감씨는 너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용기를 내세요, 용감씨. 쌩글쌩글 제주넘기 양이 말했죠. 그리고 제주넘기 양은 더 이상 야단법석을 떨지 않도록 용감씨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주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 크게 한숨을 내쉬고 용감 씨가 말했어요. 제주넘기 양이 작별 인사를 하고 갔죠. 용감 씨는 나뭇잎처럼 벌벌 떨면서 혼자 남았어요. 나는 용감 씨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다니. 하지만 아무도 이 비밀 아는 사람 없으니 천만 다행이야. 용감 씨는 혼자 중얼거렸죠. 하지만 용감 씨 비밀을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 골치양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이 모습을 모두 보게 되었다지 뭡니까? 그것을 본 골치양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주 장난스러운 생각이었지요, 물론. 골치양은 키득키득 웃으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세요, 모두들. 이리 와 보세요. 여기 좀 보시라고요. 골치양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어요. 골치양은 큰 소리로 외쳤죠. 용감 씨는 하나도 용감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용감 씨가 용감하지 않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했죠. 정말이에요. 용감 씨는 하나도 용감하지 않다니까요? 골치양이 말했어요. 믿지 않으신다면 제가 그걸 증명해드리겠어요. 골치양은 용감 씨를 향해 물었어요. 용감 씨, 저 위 줄을 걸어갈 용기가 있어요? 없지요? 용감 씨는 줄을 올려다 보았죠. 사람들도 모두 줄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다시 용감 씨를 쳐다보았죠. 용감 씨는 갑자기 무엇인가가 생각났어요. 아주 중요한 무엇이었죠. 용감 씨는 자신의 시계를 가리키며 외쳤죠. 시간을 좀 보세요. 나는 우쭐 양의 집에 차를 마시러 가는 길인데 지금 늦었다고요. 엄청 서둘러 가야겠어요. 용감 씨는 외쳤어요.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갔죠. 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고는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용감 씨를 칭찬했어요. 과연 용감 씨는 용감하단 말이야. 골치양은 어리둥절했죠. 아니, 여러분들은 왜 용감 씨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용감 씨는 도망갔잖아요. 용감 씨는 조금도 용감하지 않다고요. 골치양이 화를 내며 외쳤죠. 아니요, 용감 씨는 정말 용감하오. 골치양, 당신이 만일 우쭐양의 초대를 받았다면 차 마실 시간에 늦게 나타날 수 있겠소?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골치양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용감 씨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여러분도 우쭐양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겠죠? 용감 씨는 자신의 용감함에 자부심이 강하죠. 하지만 강물에 빠진 너절시 나무 위에 줄에서 외롭게 울고 있는 제주넘기 양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용감 씨도 끊어지려고 하는 줄 위에서 겁을 먹게 되죠. 그걸 보고 골치양이 소동을 벌이죠. 벌벌 떤 용감 씨를 굴려주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용감 씨는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해 주는 동화지요. 아무리 급해도 위급에 처한 사람을 먼저 구해 놓는 일,
외로워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일. 이것이 진정으로 용감한 일이죠.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 끊어지려는 밧줄 위에 올라가는 행위는 용감하지 않아요. 고약한 우쭐량의 초대에 늦지 않으려고 골치양의 시비를 떨쳐버리고 가는 용감씨. 용감씨야말로 진정으로 용감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도 용감씨처럼 용감해져요. 빈 곳도 예쁘게 색칠해보세요.